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약보합권이죠. 0.3%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아직 장 끝난 건 아닌데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오늘 빼놓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5%대 강세 구간에 들어오면서 62평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는 떨어지죠. 그럼 명확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HBM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명확하게 조금 갈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갈려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여기서 폭락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봤고 하이닉스 쪽에서도 받는다.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삼성전자에서도 받고 하이닉스에서도 받으면 일단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부족한 수급이 없게 되니까 여기서 가격 협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붙으면 일단 악재가 되는 건 하이닉스는 분명해요. 그런데 자, 생각해보세요. HBM은 핵심 기술이 본딩이에요. 본딩. 패키징. 그렇죠? 근데 이걸 어디서 해요? 한미반도체에서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와도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조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우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한미반도체 관련된 이걸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만 타점을 보고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관련된 또는 패키징 관련된 쪽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엑시콘이에요. 엑시콘이고 그리고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긴 CXL 쪽인데 지금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가의 특성을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죠. 이 가격을 통해서 우린 돈을 버니까. 그러면 이 내용, 즉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제 계좌 수익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거고요. 이 화면 보시면요, 1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내 계좌 수익입니다. 105%, 두 배가 넘어갔죠. 같은 기간 동안의 시장 등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시장하고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갖고 수익낸 걸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종목 관련돼서 이해가 된다면요, 장담컨대 다른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세경하이테크가 있는데 자동일지 차트, 제가 매매한 타점이 다 나오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졌고 6% 4% 그렇게 큰 수익은 보지 못했지만, 자, 어땠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매수했죠. 오늘 4% 강세.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 거예요. 강한 종목만 산다. 하지만 저가 잡지 않는다. 그래서 보유기간을 짧게 가지고 간다. 그렇다고 단타를 하진 않고 스윙급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 보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해서 75%의 수익, 어마어마하죠. 이런 시세가 나오는 게 뭐 특정한 패턴이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가치를 땡겨다 쓰면 당연히 주가가 먼저 가죠. 먼저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말고도요. 뭐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들. 자, 내용 보시면 모두 다 동일하죠. 신고가 돌파 구간에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매도 32%의 수익. 그렇죠?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뭘 한다? 신고가 구간의 매매를.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돈 안 받습니다.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는 이 내용을 보면 다 확인이 된 거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하죠.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나요? 아니죠. 한미반도체 실적 보잖아요. 가관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쭉 내려서 한미반도체 실적 보면, 자, 340억, 그쵸? 23년도예요. 이건 24년도의 예상치입니다. 근데 1483억,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1분기 예상치가 250억으로 찍히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쵸? 최소한 250억 정도는 찍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22년도의 실적을 1분기에 회복세를 보여서 255억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1년치를 곱하기 4를 딱 때려버리면 10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22년도의 실적도 못 넘어요. 그러면 주가는 언제 올라간다는 겁니까?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은 부분이 있을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을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대형주, 그렇죠? 지금 한미반도체도 시가총액이 막 9조, 10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은 종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대형주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 어때요? 지금 적자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보면, 자, 요 내용인데 어때요? 적자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에서 흑자로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요. 1조 1000억 원. 그랬을 때 회복기가 11조 정도가 24년 예상치입니다. 그랬는데 주가는 저가 대비해서 어디까지 올랐나요? 7만 3천 원부터 강세. 그렇죠? 17만 원. 두 배가 넘죠.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이렇게 돼요.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인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좋아요? 아니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반도체 경기가 왜 돌았어요? AI 수요 때문에. AI 수요 때문에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GPU의 수요가 늘어나고 GPU에는 HBM이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오늘 왜 강세예요? HBM의 엔비디아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으니까. HBM은 가장 핵심 장비가 뭐예요? 패키징 장비예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요? 한미반도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끝났죠. 삼성전자 올라가도 한미반도체는 먼저 올라갔으니까 바로 올라갈 순 없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보합권에서 등락인데 하이닉스는 저 파이가 줄어들죠. 파이가 줄어드니까 뭐가 나와요? 3%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딩 기술. 본딩 기술에 대한 TC 본더를 다른 쪽에서 납품하지 않는 다음에는 한미반도체의 시세는 계속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패키징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되게 중요해요. 되게 미세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TSMC에서 지금 3나노 공정은 애플에서 휩쓸었고 4나노 공정은 엔비디아에서 휩쓸어갖고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HBM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서버가 거의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GPU 서버 15만 개를 작년에 23년도 있죠. 그렇죠? 이제 개화식에 들어왔는데 23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고요. 15만 개, 15만 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고 두 번째가 메타. 메타에서 샀어요. 메타에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15만 개가 얼마 전에 신제품 발표했죠. 신제품 발표하면 거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성능이 높아지는 만큼 더 집적도가 높게, 그렇죠? 고사양의 메모리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GPU에 대한 교체 수요, 즉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아마 엔비디아에서 이제 1년 단위로 낸다 그랬으니까 3세대쯤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3년 주기로는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HBM 외적인 뭐 다른 거를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3파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3파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신사업 들어와갖고 뭐 누가 뭘 한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엔비디아 독주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2의 TSMC가 되지 않을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강세 구간에도 좋고 하이닉스가 다시 돌아도 좋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 향 이쪽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건 삼성전자가 뭘 했어요? HBM에 늦었죠. 그래서 발생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은 관련돼 있는 종목을 파악을 하자. 그게 핵심인데 이거 대형주 다 끄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엑시콘, 그렇죠. 이 관련된 거는 한미반도체와 관련이 돼 있다기보다 반도체 관련된 그 후공정 패키징 쪽이에요. 엑시콘,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 매매한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유로모픽 쪽으로 들어가서 자람 테크놀로지 75% 3일 걸렸고요.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30% 일주일 안 걸렸죠. 그리고 2월 달에 봐도 DI, 자 보세요. 18% 22% 이런 식으로 수익이 가능하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한미반도체 타점이 나올 때까지 반도체 종목을 돌려치자.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타점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같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엔비디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신제품을 또 내놨다. 끝.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련주들의 타점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자. AI 시대에 늦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떨어지죠? 근데 언제 떨어져요? 올라가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 왜? 강한 종목이 더 가고 주도주가 되니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내가 종목군을 나눠갈지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죠.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렇죠.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